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에서 장사나 사업,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제품이나 아이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직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판매이므로 의식의 세 가지 기본 수준과 판매 능력 사이의 관계는 특히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가장 낮은 무기력 상태는 무의욕과 비탄, 공포의 감정에 지배된다. 판매 능력은 당연히 가장 낮다. 이 상태의 판매자는 구매 예상 후보에게서 당장은 제품에 관심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러면 즉시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판에 빠져 사람들은 내 제품을 원치 않는다 와 같은 생각을 한다. 판매 활동의 본성 자체로 인해 판매자는 거절과 실망을 경험한다. 이에 따르는 감정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고 휴식 시간을 갖거나 동료와의 사적 대화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 탓에 집중이 흐트러지고 지략을 생각해낼 능력이 줄어든다. 자존감이 낮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낙심해 실패를 예상한다.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판매 상황에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각 감정에서 얻는 보상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 수준인 정력적인 상태는 욕망과 분노, 자부심의 감정에 기초한다. 이 상태에는 한결 강한 활기와 충동이 있다. 그 덕에 목표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하다. 그러나 넘치는 의욕을 지나치게 말로 표현해서 구매 예상 후보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때문에 이야기가 일찍 끝나버리거나 너무 밀어붙이거나 마케팅 전략에 차질을 빚기가 일쑤다. 그런데도 이 수준에서는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결 높은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준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나는 얻고 저들은 잃는다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점이다. 구매 예상 후보들이 이런 이기적 동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저항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의 생각은 이런 식이다. 사게 만들고 싶다.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가장 높은 수준, 즉 평화로운 수준은 용기와 받아들임,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고 집중 능력도 최고다. 이 수준의 판매자는 타인에게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파는 일 자체를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에게 이로운 맥락에 둔다. 마음이 평화롭고 창조적이어서 판매를 성사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창조적 발상이 모자라 당황하는 법이 절대 없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흔히 고객을 친구로 만들고 고객의 충성도도 높다. 이 수준에서는 확실히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 서로 이기는 긍정적 상황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에 항복한 후 즉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화랑에서 일하던 여자의 경우가 그렇다. 판매가 부진하여 몇 주간 아무것도 팔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자는 몇 가지 의식 기법을 시도해 썩 열심히 해보았다. 시각화, 긍정적 사고, 고등 판매 기법,
확언을 작성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갈수록 좌절에 빠지면서 난 못하겠다 라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끝내는 절망 속에서 그냥 모든 답답한 심정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항복했다. 마음속에서 여자는 갑자기 모든 노력과 시도, 분투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긴장이 사라졌고 그날 아침에 화랑에 출근하니 긴장 대신 평화가 느껴졌다. 일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점의 조각 복제품을 팔았다. 매우 흥미롭게도 작품의 제목은 놓아버림이었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도 비슷한 돌파 경험을 글로 남겼다. 한 예로 미국 유수의 회계 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했던 남자는 내적 항복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삶에서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이로운 것이라 여긴 항복 기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남자는 다수의 대기업에 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 중 하나에서 거둔 결과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기법을 익히고 6달 내로 보험 중개인들의 판매 실적이 대조군에 비해 33%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의 결론은 이러했다. 집중 능력이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일 한 가지에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집중 능력에 직결되는 것이다. 어떤 긍정적 생각에 집중하는 마음은 그 긍정적 생각이 실제의 일로 구체화되게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는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해 마음이 평화로우며 그렇기에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에 힘이 되어준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을 느낀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생기는 부산물임을 알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취감은 가족과 친구, 모임,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자연히 얻는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